이어가야 되겠죠?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스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0.7%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 대비한 이러한 선전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의 선전은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그 코스피 약세에 따른 상대적 강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코스닥의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당분간 이제 조금 더 이어졌다가 코스피의 상승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그 지수가 2000선을 넘어섰던 1월 2일 이후에 코스피가 이제 조금씩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분위기처럼 4분기 실적은 그 낮아진 기대보다도 오히려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4분기에도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보다 원달러 환율이 3% 이상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불리한 환율 환경을 고려했을 때 수출주들의 실적이 나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따라서 4분기 실적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4분기 실적 충격은 그 코스피의 추세를 전환시키는 큰 악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일시적인 교란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급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단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2월 미국 연준의 국채 매입 발표와 함께 미국계 자금의 유입이 크게 증가를 했고 유럽 상황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 역시 꾸준한 그 유입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연속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업종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그 지수의 하단을 견고하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당장은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고려한 업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분기 실적 추정치의 변화를 보면 그 대부분의 업종에서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과 제약 업종의 경우는 꾸준히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실적이 하향 조정된 업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전기전자 업종과 제약 업종의 실적 안정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편 그 소재 업종이나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는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만 장기적으로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함께 차츰 저점이 높아지면서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실적에 따른 주가 조정 시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